안녕하세요, 규쌤입니다. 오늘은 앞머리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앞머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형은 어떤 얼굴형이 있는지, 잘 어울리지 않는 얼굴형은 어떤 얼굴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앞머리를 자르는 영상도 있으니까 보고 가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얼굴형을 다양하게 뽑아왔는데, 일단 계란형, 긴형, 또 둥근형, 박진형, 이렇게 다양한 얼굴형이 있습니다. 헤어라인이나 페이스라인, 그 사람의 이미지, 또 모발의 수치, 많은지 적은지, 모발이 두꺼운지 얇은지, 이마나 콧대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얼굴형만으로 앞머리가 잘 어울린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앞머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 어떤 얼굴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스타일링은 얼굴형이 계란형으로 보이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얼굴이 둥글거나 각지신 분들은 짧은 얼굴형이거든요. 윗볼륨을 살려준다든지 아니면 목선이나 턱선을 강조해서 얼굴을 조금 길어 보이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얼굴이 기신 분들은 옆볼륨을 이렇게 살려준다든지 아니면 앞머리를 내려서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도록 해야지 얼굴형이 좀 더 예뻐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긴 얼굴형이 앞머리를 내렸을 때 얼굴이 짧아 보이기 때문에 앞머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얼굴이 짧으신 분들은 앞머리를 내리게 되면 더 짧아 보일 수 있어요. 둥근 얼굴형이나 각진 얼굴형이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가 좁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얼굴이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덜 답답해 보일 수 있도록 자르는 방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앞머리가 어울리지 않는 얼굴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앞머리가 줄 수 있는 장점은 일단 이미지가 조금 어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부드러워 보일 수 있고, 또 동양인 얼굴 특성상 밋밋하신 분들이 많은데 얼굴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콧대가 없으신 분들은 얼굴에 명암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낮은 콧대를 조금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애교머리, 요즘에 또 사이드뱅이라고도 많이 하죠. 헤어라인이나 페이스라인에 콤플렉스에 있으신 분들은 사이드뱅으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어서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교머리를 자를 때 또 조심해야 될 점은, 광대의 위쪽으로 잘리게 되면 오히려 광대가 나온 거를 강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광대 위에 머리카락이 얹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광대를 커버할 수 있도록 좀 길게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나온 스타일은 아닌데 관자놀이가 들어간 스타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관자놀이가 되게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거를 앞머리로 내려서 커버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앞머리를 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영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또 부드러운 이미지도 연출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련된 느낌이나 프로페셔널한 느낌이나 시크한 느낌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모델은 수연이고요. 저희 팀 막내 스텝입니다. 앞머리를 한번 잘라보고 싶다고 해서 모델로 데리고 왔습니다.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엄청 긴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마가 좁은 편은 아니어서 그래도 앞머리 내리는 양을 조절한다면 예쁘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다. 네? 예쁘다. 얼굴 안 보이잖아요. 앞머리를 자르기 전에 이렇게 앞으로 쏟아서 말렸고요. 앞머리를 자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모질과 얼굴형을 감안해서 앞머리 양은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머리 묶었을 때 사이드뱅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마가 좀 넓으신 분들은 섹션을 조금 넓게 타주는 게 좋고요.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좁게 타주는 게 좋아요. 높으면서 좁게 타면은 앞머리 길이가 조금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그 깡총한 느낌이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머리가 다 앞머리가 될 건 아니고요. 옆으로 넘어가는 사이드뱅과 앞머리를 같이 표현할 영역이 이 정도가 됩니다. 일단 이 머리를 전체적으로 턱선 정도를 잘라줄게요. 턱보다 조금 더 밑으로 길게 잘라주는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앞머리는 항상 살짝 이렇게 들어서 잘라주셔야 돼요. 집에서 셀프로 자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춰서 떨어뜨린 상태로 자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눈높이 정도로 들어서 잘라주셔야지 이 끝에 아웃라인이 투박하게 뚝 잘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놨을 때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퍼뜨려서 제 눈동자와 눈동자 사이 정도 모발을 잡아서 이 코끝선에다가 맞춰서 잘라줄게요. 마찬가지로 머리는 들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앞머리 뱅을 표현할 수 있는 모발을 살짝만 잡아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길이는 눈과 눈 사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를 하게 되면 머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긴 듯하게 자르고 나서 드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단으로 자르게 되면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는 들어서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같이 헤어 하시는 분들은 연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혼자 자르실 때는 오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자르셔도 무방합니다. 나머지는 드라이를 한 후에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앞머리 가운데 길이는 더 이상 안 잘라도 될 것 같고요. 거울을 봤을 때 앞머리는 너무 무겁지 않은데 옆에 이 사이드뱅 표현하는 이 머리들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이 무거우면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집에서 혼자 자르긴 조금 힘들어요. 미용실에 가서 자르는 게 좋긴 한데 집에서 만약에 셀프로 자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라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마를 너무 답답하게 가려보이면 더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마가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모발 양으로 앞머리를 내주고요. 평소에 머리를 또 자주 묶는 스타일이어서 머리를 묶었을 때 자연스럽게 머리가 빠질 수 있도록 사이드뱅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머리와 앞머리와 잘 어울리는 얼굴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머리 말고도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